전문가들은 장 마감할 때까지 종가까지 어느 종목을 또 지켜보고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코리아 FP의 김성환 팀장 그리고 ISIC의 이슬이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마지막 종가까지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김성환 팀장님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금일 방금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원숭이 두창주 관련해서 네. 이 파미스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금일 급등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 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이 확산하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지금 감염자가 5월 중순 처음 발생한 이후로 현재 6,600명을 넘어서는 등 굉장히 지금 확산세에 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난달에 원숭이두창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실질적으로 금일 급등에는 이 원숭이두창 관련해서 가장 좀 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2학기에도 이제 초, 중,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등교를 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 학생들이 2학기에 등교할 때 진단키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까지도 자가검사 키트를 두 개씩 지급해서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도록 할 이런 교육부의 계획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주인 파미셀 금일의 이 급등세에 좀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이 유전자 치료제인 mRNA 백신 그리고 분자 진단 및 RNA 치료제인 원료 물질로 사용되는 이 뉴클레오시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울산에 지금 파미셀이 온산공단 내 2공장을 신설하고 준공식을 진행했거든요. 생산력이 크게 향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기존의 이 뉴클레오시드 연간 생산량을 기존 13톤에서 27톤으로 2배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매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금일이 급등에는 조심스럽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성환 팀장님은 파미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파미셀 오늘 종가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가까지 지켜보는 종목 뭘까요? 일단 조강 ILI고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네. 좀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밸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거의 20% 이상 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저점인가를 보냐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저가를 좀 알기는 어렵.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이렇게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올해에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이런 무상증자 관련 이슈들이 하나의 테마가 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조강 ILI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노터스, 공구우먼, K옥션 이렇게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전부 다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이제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어렵지 않나라는 또 판단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고점인 5,300원 부근 이상까지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나오더라도 약간 좀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는 네, 접근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비캠이 또 어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오랜만에 또 따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무상증자 쪽보다는 이제는 이제 신규 상장주 쪽으로 조금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성 테마보다는 좀 IPO 쪽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